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슈트라우스의 코른 블루멘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건 슈트라우스의 메티엔 블루멘에서요. 네 개의 꽃놀이로 되어 있어요. 첫 번째가 코른 블루멘이고요. 두 번째가 문 블루멘. 이거는 양귀비. 그리고 또네 번째 노래가 파솔 로제, 그래서 수련. 자, 한번 제가 가사 볼게요. 코른 블루멘 낸 이히 디게슈탈텐. 낸. 여기에 지금 이히 때문에 이 동사 형태가 조금 달라졌어요. 낸 열린 에 발음이고요. 디게슈탈텐. 게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. 그 거의 어 발음이에요. 게슈탈텐. 탈텐의 액센트가 있어요. 디 밀덴 미덴 블라우엔 아우겐. 디는 게슈탈텐을 말하는 거고, 밀트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거예요. 왜 영어 마일드 있죠? 밀덴 미덴 블라우엔 아우겐. 블라우는 푸른 색깔이고요. 아우겐. 아우게가 눈, 아우겐은 눈의 복수예요. 그래서 그 푸른 눈을 가진 그렇게 부드럽고, 지금 이 코른 블루맨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. 사람의 빗대어서 은유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. 또 die Ansprüche in stillem Walten. 자, Ansprechen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걸다 뭐 이런 건데, 이것이 Anspruchsvoll,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. 이건 뭐냐면 굉장히 까다롭고, 그리고 굉장히 뭐가 요구사항이 많고 진지하고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Anspruchslos 그러면 Voll하고는 반대말이라고 볼수 있겠죠. Los는 뭐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까다롭지 않으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뭐 이런 거예요. 그 꽃을 표현할 때 지금 이거 단어를 썼네요. In stillem Walten. Still 그럼 고요한 거고, Walten 이거는 우리가 뭐 왈트, 게왈트 뭐 이래가지고 어떤 권력 뭐 이런 거 하는데, 이게 지금 뭐뭐를 이렇게 어떤 직무나 어떤 일이나 뭐 처리하는 것, 통치, 지배 뭐 이런 건데, 굉장히 겸허하면서 굉장히 고요하대요.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여기에 나온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Den Taudes Friedens, den Sie saugen. 타운은 이슬이고요. 프리덴 이건 평화. 이게 지금 이격 변화 때문에 데스 프리덴스 해서 S가 붙은 거고요. 딘지 자우겐. 자, 자우겐이라는 건 뭐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. 왜 우리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는 거 이런 건 것도 자우겐이라고 얘기하고요. 즈즈 발음 잘하세요. 자우겐 아니고 자우겐. 그 다음에 제가 여담으로 말하자면 조이클링. 이거는 그 젖먹이, 갓난아기를 Säugling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뭘 이렇게 빨아먹는다 이런 뜻에서 나온, 독일어가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. Aus ihren eigenen klaren Seelen. Eigen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이런 거예요. Eigenschaft 뭐 이러면서 고유의 뭐 이렇게, 그러니까 나그나 자신. Klar 하면 굉장히 밝고 맑고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걸 의미해요. Seelen. 그 z 발음 잘하시고요. 이게 지금 닫힌 이거든요. Seelen, klaren Seelen. 굉장히 맑은 영혼을 갖고 있대요. Mitteilen, 이건 알리다. Allem, dem sie nahen. 나 그러면 가까운 이런 뜻인데, nahen 그러면 어디에 다가가다. 자,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Bewusstlos der Gefühlsjuwelen. Bewusst 그러면요 몸을 인식하는 지각이 있는 뭐 이런 건데, 그 los가 덧붙으니까 무의식의. 그 다음에 der Gefühlsjuwelen. Gefühl은요 어떤 감정, 뭐 ich fühle mich 해서 느끼다, 여기서 나온 Gefühl 어떤 감각 같은 걸 의미해요. 느낌 이런 거. 유벨르는 이제 보석인데, 어떤 그 느낌의 그런 그 보배를 가진 무의식의. Diese von Himmelshand empfangen. Von은 V가 F 발음 나는 거 아시죠? 이게 열린 O 발음이에요. Himmel. 여기 I도 열린 발음이에요. Himmel 아니고 Himmel.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. 이럴 때는 H 발음 조금 해주세요. Himmel 이거는 하늘이고요. Hand는 손이에요.
Empfang. 즉, Empfang을 이게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Empfangen, 받아들이다, 영접하자, 맞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손님을 맞아들이다 뭐 그런 것처럼 Empfangen, Empfang. Himmelshand, 손은 뭐뭐에 의해서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의 손, 그러니까 그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. Himmelshand, Empfang. 그런 하늘의 손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그런. Dir wird so wohl in ihrer Nähe. Dir wird so wohl. 긴 발음이에요. Wohl, H 무음이고요. In ihrer Nähe. 이건 가까이, 근접, 인접. 그렇죠? 나, 형용사는 나고요. 내는 명사예요. 그 나의. Als gingst du durch ein Saatgefilde. Gingst는요, gehen, 가다의 과거형에다가 이 두 2인칭 변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갔다. Durch ein Saatgefilde. Saat는요, 아까 그 코른처럼, 코른은 곡식인데 이게 Saat는 묘종, 씨앗, 뭐 이런 것이 그 씨 뿌리는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. Gefilde. Gefilde는 들판이에요.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들판, 그 들판을 지나서 너는 갔다, als 그랬을 때 이런 지금 시제를 알려준 그 접속사라고 볼 수 있죠. Durch das Stierhaus des Abends wie durch 이거는 열린 우 발음이에요. 그 다음에 흐 아니고 히예요. Durch das Stierhaus. Hauch는요. 입김, 숨결. 이게 지금 딕터립에서 그 캐시데 릴리아 히나인 했을 때 그 노래에 나오는 하우흐, 숨결, 호흡 이런 거예요. 후 부는 그런 숨결 있죠. Des Abends, 그러니까 저녁의 숨결, 밤의 숨결. Wie는 바람이 불다 이런 건데 아마 저녁에 밤에 부는 그 산들산들한 바람. 그런 느낌? 제가 느낌이란 말을 자주 써서 죄송한데, 이 시는 어떻게, 여러분들이 그 시어를 통해서 느껴야지 제가, 얘기를 하고 상상을 한다 해도 그 상상의 몫은 여러분이에요. Full. Full은 full이죠. 뭐뭐 가득 찬 것. From. From은요, 보통 다 이렇게 from man 그러면 다 어미 변화예요. 그 독일어가 성이 있는 거 아시죠? 남성, 여성, 중성. 그래서 격변화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실 때 이걸 띄고 from을 찾으셔야지 from man 찾으시면 안 나와요. from 이것도 O도 열린 발음이에요. 그래서 from 아니고 from 이렇게 짧게 툭 열어서 발음해 주셔야 돼요. 이거는 그 성모 마리아나 뭐 이런 어떤 성자들 얘기가 나올 때 from 그러면 굉장히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약간은 종교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. fall from man freedoms 성결한 그런 평화 und voll milde mild 아까 온화함 그랬죠. 그러니까 그 온화함과 또 정결한 평화가 가득 찬 것.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단어 가사 읽는 것 중요하지만 짧은 노래잖아요. 여기서 그 코른 블루멘의 이미지를 가지고 노래하시고요. 그 다음에 참고로 슈트라우스는 대부분 그 리트들이요 다 오케스트라 반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반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반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, 어떤 음색이 좋을까 생각하시면 슈트라우스의 이 코른 블루멘이나 다른 리트, 뭐 체칠리아, 뭐 그다음에 알러지엘렌 같은 이런 것을 오케스트라 반주곡을 들어보세요. 그러면 거기서 음색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즐거운 공부 되시길 바라요.